상황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모 자식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죠. 바로 연인 부부 관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를 했으나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을 또 만났는데 또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연애를 끝내지 못하고 이 남자와의 연애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한 번 피고 만 게 아니겠죠. 갑자기 이 남자가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연애를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잡고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불안형, 슈퍼 불안형. 어떻게 하면 둘 다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반응이 딱 이러죠. 속상해. 너무 속상해.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가장 흔한 케이스가 구원환상이라는 거죠. 구원환상. 레스큐 판타지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마저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이성을 잘못 만난 거지. 나를 만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고 참. 이 구원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연인 관계의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연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잘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연인이나 부부 간의 만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의 결론이 이 중에 결혼으로 가신다 하신 분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좀 점검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네, 사실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결혼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했을 때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뭐 혹은 혼수, 아니면은 웨딩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들을 땐 엥? 이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혼이라는 거는 로맨스의 연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나의 시간, 공간을 함께 다 공유해야 되고 집에 안 가요, 결혼하면. 그 다음에 또 경제 또한 공유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그 뒤에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 도피처는 아닐까.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처냐? 아버지. 가장 흔한 게 원가족으로부터 도피처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어머니가 싫어서, 혹은 이놈의 집구석이 싫어서. 그러면 안타까운 게 이런 도피로 결혼을 택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가족이란 혹이 하나 있는데 이 혹을 떼겠다고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란 혹이 또 생겨. 근데 배우자가 혼자 오냐? 배우자의 원가족을 데려와. 그러면 혹 하나 떨다 혹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땐 갈등을 잘 해소하면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결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결혼 생활 힘들다고 오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결혼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무 원했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이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 선택을 한 주체가 나라는 거. 따라서 그 결과인 결혼 생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내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했던 그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자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진짜로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자꾸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와 연애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마어마한 힌트들을 던져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많은 단서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보는데 심지어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본 그 사람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떠냐? 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적 감정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한다. 분명히 뭘 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걸 봤으면 조상신이 도왔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찾고 그를 합리화 시켜줘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떠냐? 실수인 줄 알았더니 습관이고,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술 먹고, 이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 저게 제일 문제지.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나랑 연애 기간 동안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뭘 봤으면 얘가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맥스구나.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본인 습관 바꾸는 거 쉬우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뭐 남자도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아, 안 바뀝니다. 어쨌건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착각은 정신과 쪽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아, 못 바꿔. 망상이라고. 여기서 딱 그럼 얘기해 주세요. 못 바꾸죠? 네. 아예. 절대 못 바꿉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럴 리가 없는데 나 혼자 100% 믿고 있는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신병 증상. 오케이, 다 알아먹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딱 바꾸지 마요. 안 된대. 안 된대, 아예.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랫동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했더니 내 배우자는 변했다. 만약에 배우자가 변했다면 그건 그 배우자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한 거지 내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격적 장점인 게 반대쪽으로 가게서 바라보게 되면 단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 좋으세요? 근데 나는 황재성 씨처럼 말 잘하고 뭐 유머러스한 남자가 너무 좋아요. 살다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세요? 그랬더니 남자 새끼가 시끄럽고 맨날 농담이나 하고. 호불호가 있는 직업입니다. 네. 뭐 반대도 있죠. 어떤 남자 좋으세요? 했을 때 저는 좀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우직한 남자가 좋아요. 그 경우 왜 헤어지겠어요? 답답하고 속 터지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당사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쪽이었다 이쪽으로 변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딱 떠올렸을 때 내 배우자의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면 반드시 잃어야 되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잃어야 되는 것 혹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이후에 희생해야 되는 게 생기는 순간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분들 혹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걸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 항상 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 결혼의 정년기라는 게 언제냐? 나이가 아닙니다. 오롯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다라는 말. 일단은 내가 나랑 잘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대에서 한 7년 정도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아, 진짜 많아요.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맞아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일 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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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이. 아,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선 감정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에 딱 발표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네.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치.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아우, 아우.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천 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아,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천 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발에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아. 막 이런 멘트, 이런 멘트,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걔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밝고 맑고.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나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누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맞아.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그치.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 돼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질문 주신 분 혹시 어디 계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연애 몇 년 차 정도 되셨어요? 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1년 6개월 정도. 근데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는 건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고민이 결혼이라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만약에 이 사람과 5년 뒤에, 10년 뒤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커서 주위에서 결혼해, 결혼해라고 해도 맞을까? 나는 결혼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겨내면 되잖아. 내가 있잖아.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인드인데 여자친구는 그래도 일어나면 어떡해. 난 너무 무서워. 우리 뭐 계획해서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 우리 망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넌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두렵구나. 아 섭섭하네. 서운하네. 근데 지금 남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외모지상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예쁘면 막 안 힘들어요?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미안해요. 예쁜 거에 내가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세상은 이쁜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지키려고 힘들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해서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분의 입장에서 힘들었는데도 아, 저 사람네는 함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커플들을 많이 보셨는지 아니면 어우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돼. 애들 때문에 그냥 산다. 그리고 그 사람네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야, 너 결혼하지 마. 너 이게 힘들어? 장난 아니야. 어떠세요?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결혼을 하면 우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동지애로 만난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있던 사랑도 사라진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현실적이라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같이 이겨내면 되지 이러면 저는 이상적이다. 난 내가 현실적인 거다라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부모님은 좀 어떻게 사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전혀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뒤처지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돈 때문에 싸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쩌면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하냐. 완벽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 최종 결과물에. 제가 오페라 연습할 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배우하고 오 미미 투 피우논 토르니 이렇게 하고 저기서 뭐 헤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이 여자하고 다시 만나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쫙 끝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섯 걸음을 걸어가고 그 쳐다보고 그쪽으로 가서 키스를 하고 끝나래요. 제가 이랬어요. 오 미미 투 피우논 다섯 개 해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쳐다보라 그랬지 쳐다보고 가라 그랬지 창욱이 그게 뭐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키스의 시작이 뭐야? 예? 여러분 키스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키스의 시작이 뭐예요? 키스의 시작이 뭐야? It's not so easy loving me. 도대체 한 지 얼마나 오래됐길래 지금 신혼부부랑 오늘 연인 특집인데 키스의 시작은 시선의 끝이야. 여러분 키스를 이렇게 있다가 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에? 시선 없이 어떻게 키스를 해요? 이렇게 하긴 아니잖아요. 시선의 끝에서 키스가 나오고 시선은 어디에서 나와? 마음의 끝이야.
마음이 시선을 만들고 시선의 끝에서 키스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네가 이 여배우랑 헤어질 때 마음은 여기 두고 몸만 가야지. 그리고 이 시선의 끝에서 여배우를 보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와서 키스를 해야지. 근데 너는 선생님이 다섯 걸음 걸어가라니까 하나, 둘, 셋. 보라니까 보고. 그러니까 다 끊기는 거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전세 살다가 집도 사고 싶어요. 차도 바꾸고 싶어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만 생각하면 여기가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가 그런 남자들 있거든요. 연애할 때 키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 처음에는 손 안 잡을 수 있는데 뭐 팔짱 끼고 뭐 산책 좀 할 수 있어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냥 이제 키스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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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들은 그 감정선의 끝에서 키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키스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키스 하시겠습니까? 저 엄청 잘하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이 보기에 도대체 얘는 뭐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스에 머리가 가 있지 말고 이 여자랑 스킨십을 안 해도 같이 산책하는 거에 이 설레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이 감정이 좋잖아요. 여자는 보통 손잡는 걸 허락해줘요. 이 걷는 느낌이 좋으면. 근데 손을 잡았는데 어머 느낌이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불편하지 않게 맞추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그런 완벽한 그림의 결혼, 이상적인 안정의 모습, 그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삶의 그런 이상적 모습은 하나의 소소한 것에서 느낌이 좋으면 연결해서 어느덧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해졌어요? 그 소소한 것을 하는 사람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 돈이 없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뭔가 불평이 많고 싸우고 뭐 막 이래.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조건인데도 저렇게 사는데 난 지금 대단한 능력도 없는데 이 강을 굳이 건너야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대에서 강연을 몇 년 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좋아했는지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다시 질문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였던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니까 주저주저하게 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학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여학생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떡해, 솔직하다, 솔직해.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 남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남자분은 우리 여성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와 감정이 둘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여자친구한테 짧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떡해.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함을 점점 없애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조건은 나를 믿어주라. 아, 어떡해. 그래서 배팅은 누구한테 하는 게 좋냐? 최소한 저런 각오가 있는 남자한테 배팅하는 게 좋죠.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는데 형으로. 좀 세네요, 감이. 네. 연애 10개월 차 커플이자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화, 취미, 음식, 음주 취향까지 안 맞는 게 없는 커플인데요. 오, 다행이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별탈 없이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어? 아직 서로에게 금전적인 면에서 100%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는지,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쓰는지, 혹시 빚은 있는지 없는지 등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 빚을 서로 몰라요? 네. 사실 오픈하는 것도 너무 겁이 납니다. 정답을 알 수 있고 꼭 까야 하나요? 우리 또 우리 사연자분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문자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아, 네. 그쪽에, 네. 그동안 그러면은 금전적인 부분을 한 번도 오픈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월급은 오픈한 지 한두 달 된 것 같고 최근에 하셨군요. 네.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혹시 오픈하는 게 본인이 조금 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뭐 빚은 없지만 뭐 이렇게 또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이렇게 벌어서 모아놨는데 그걸 이제 저는 모든 걸 다 보여준다는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겁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 어떤 알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예, 예, 맞아. 알몸을 이제 빨개 벗겨지는 느낌? 그쵸, 그쵸. 아, 무슨 느낌인지는 압니다. 처음 보여줄 때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약간 그거를 이제 결혼을 하고 오픈을 해야 될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좀 금전적인 게 이제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모아서 금전적인 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네. 이것도 거수로 한번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 밸런스 게임으로? 네, 까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부부라면 네. 재정 상태를 오픈해야 한다 대 네. 안 해도 된다. 자, 오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오, 이거 90% 아니에요? 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오픈인데 자, 우리 재성 씨 네. 결혼 전에 서로 다 오픈을 하셨나요? 재정 상태? 안 했네. 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하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빚이 되게 많았습니다. 집에 빚이 좀 많았는데도 내가 힘든 거는 상관없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같이 힘들어야 그치.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서 이걸 알고 있어야 해라고 다 오픈을 네,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내분도 그 빚을 딱 보자마자 어 그래도 나 같이 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처절하게 갚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람은 갚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다고 그쵸?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황재성 씨가 생활력이 굉장히 또 강하고 열심히 하니까 네, 네, 그 네. 빛을 좀 알아본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믿음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간의 마음가짐을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깠는데 남자친구가 빚이 한 있어 한 뭐 3천만 네. 원 정도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뭐
알뜰살뜰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3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요. 3억이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친구의 재정상태를 딱 들었는데 어? 기대 이하야. 그러면 그래도 간다?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다? 어떠세요? 아 저는 두, 그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다? 어떠세요? 아 저는 아 저는 두, 그 돈적 자금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가지고 계속 간다 쪽을 선택할 겁니다. 아 뭐 두 분은 이게 시기가 문제인 거지. 아니 아직. 아니 아직 큰 빚을 몰라서 저래요. 분위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두 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제주도에서는 젊은 남자 여자가 둘이 여행하는 건 거의 100% 신혼여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커플들이 와서 꽁냥꽁냥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아도 뭐 둘이 1박 2일, 2박 3일 국내 여행도 하고 해외 여행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야, 니네 속궁합 알아보고 결혼해야 돼.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린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근데 연애할 때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몸에 모든 걸 보는 게 그게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이 남자의 맨몸을 보는 거예요. 진짜 맨몸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언어. 그리고 두 번째,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한테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빚 얼마 있는지. 출발점. 네. 돈 어느 정도 버는지, 뭐에 돈을 쓰는지. 이게 그와 그녀의 맨몸이라는 거죠. 맨몸이라. 맞아. 어? 이 사람 몸이 나 진짜 겉보기엔 장난 아닌 줄 알았는데 장난꾸러기네? 어이 개구쟁이네. 장난이 심해. 지금은 그러면 연애 초기라고 그랬잖아요. 연애 초기는 불맛이 있어요. 불맛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사실 식은 음식하고 비슷해요. 이미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불이 계속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속궁합이 아니라 언어의 궁합을 보는 게 진짜 이 남자의 맨몸을 보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한테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봐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보통 30년이 지나서 이 남자가 나한테 할 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유전도 되고 상속도 되거든요. 이 남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맨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좀 이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이 사람이 좋은 모국어를 받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 내가 좋은 언어로 나 이렇게 많이 해줄 거야. 그리고 남자는 아, 난 저렇게 정말 살지 말아야지. 난 저런 남편 되지 말아야지. 막 의지를 갖고 뭐 이런 강연도 듣고 책도 보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형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 관심도 갖고 물어보고 이게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은 또 그 언어를 되게 잘 써요. 그러면 결혼하면 진짜 이 커플은 끝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거랑 안 보여주는 거는 다르잖아요. 나의 맨몸을 안 보여주는 거야. 돈과 모국어를. 그러면 결혼하고 알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맨몸을 보여줄 사이가 아니면 결혼은 하지 마라. 그때 생각하시면 더 쫀쫀할 것 같아요. 오픈식 한번 해요. 그래. 그리고 그 영상으로 기록해요. 완전 추억이야. 재밌겠다. 진짜 예술이다. 응. 네. 네.
오픈식. 오픈식은 어떻게 그러면? 아 그러면 제가 너튜브 갖고 갈게요. 어. 와. 좋다. 좋다 좋다. 개인 공단 오픈 이걸로. 와 그거 네. 진짜 새롭다. 어, 하나 좋다, 좋다. 둘 셋 해서. 어떨 것 같아요? 추억되고 얼마나 좋아요. 아 재밌겠다. 네. 네. 저는 37살, 남자친구는 42살. 늦은 나이에 만나서 6개월째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처음엔 저와 비슷한데 다른 느낌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둘 다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이라 한 번 싸우면 진짜 전쟁 난 것처럼 서로 타협도 양보도 없다는 겁니다. 싸울 때마다 진이 빠지고 힘들어서 여기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돼질 지경이에요. 늦게 만난 만큼 큰 결실을 맺고 싶은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짜 이분들은 전쟁 중에 전쟁이신 것 같은데 질문 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ISTJ. 안녕하세요, ISTJ입니다. 어? ISTJ예요. MBTI, ISTJ세요. 저 ISTJ. 네, T예요. 네. 저는 ISTF라고 합니다. 이게 비슷해요. ISTJ는 조금 낯가리지만. 어떻게 그 남자친구와 싸울 때 정말 이 돼질 정도로 힘들다는 게 대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혼자서 여행을 되게 잘 다녀요.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 또 외국 친구들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잘 다니고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딜? 왜? 나는 그렇게 다녀. 아니 왜? 아니 나는 그렇게 다닌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 다녔어.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아니 나는 그렇게 다닌다니까 나는 그렇게 잘 다녔어 오늘도. 아 이게 타협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이 친구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앞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저런 걸로 속상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나 혼자일 때 즐겨서 해왔으면 둘이었을 때는 이제 둘이었을 때의 즐거움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뭐 여행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설득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오늘 물어보고 오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면 내일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결혼을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 안 잡았어요? 네.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네.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약간 새로운 시각이다. 어,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약간 아, 충전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라고 쳐보면 저는 너무 걱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그치. 아니 그리고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것 같기는 막. 해요. 아니 그리고 그 막 너무 위험할 만큼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극도의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어. 아, 불안해.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냐면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막 분위기 살리고 막 탕큼하고 막 사랑스러운 그 분위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남자인데 excuse me 하고 막 아, your phone. 팔로잉? 아니 근데 저는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무조건 손해보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은 무조건 자기한테 이득이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간다고 봐요.
그러니 연애 기간은 전 이렇게 추천할게요. 이게 내가 남는 장사인지 미치는 장사인지를 알아보는 기간이다. 내가 이 여성을 내가 되게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그런 거 나 싫어. 이건 내 성향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왜? 그게 더 나의 이기적 기쁨이거든요.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걸. 그러면 장사를 잘한 거예요. 왜? 훨씬 강한 가치를 갖고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원래 자기가 혼자 여행 가고 유럽 남자들하고 막 맥주 축제 가가지고 막 우후! 제가 보기에 여자친구 그럴 것 같거든요. 막 덤블링 하면서 우후! 이런 거.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자기야 나 그런 거 진짜 꼴보기 싫어. 나 보수적인 남자야. 근데 자기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 자기야 가. 그리고 나 이거 돈 얼마 되진 않는데 가서 맥주 사 마셔.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을? 아니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싫은데 나 자기가 좋은 게 좋아. 근데 그게 더 사랑에 가깝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여성분은 이제 계속 쳐 돌아다니. 아니다. 내가 미친놈이야. 내 속마음 나와버렸다. 아주 발발이 새끼 마냥 전 세계를 쳐쳐 돌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에 되게 가까운 단어는 전 인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의 살아온 시간을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그거 바꾸려고 안 할게. 왜? 난 널 존중하니까. 그리고 내 살아온 내 틀로 너를 가두지도 않을게. 근데 내 생각은 이런 건 있고 나는 좀 이런 마음이긴 해. 근데 그럼 오빠 그럼 나를 인정 못 해줘? 나 돌아다녀야 되는 여자야. 오빠 몰랐어? 나 성층권 뚫는 여자야. 근데 오히려 자기야 뚫어. 돈 모자라면 얘기해. 보내줄 순 없어. 그렇게 하고 또 한 50만 원 딱 보내줘. 받으면 눈물 날걸요? 외국에 가서 외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오빠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아우 나 여기 피곤하다. 얼른 오빠한테 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해도 좋을 만큼 애정이 있으신 거다. 안정할 만큼.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실 때 계속 신뢰를 얻고 싶다,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거를 제가 계속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이건 것 같아요. 자기야, 자기가 나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야. 난 그냥 여기 있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난 자기에 대한 내 애정과 내 신뢰가 있어. 그러니 네가 갈 수 있는 나라 끝까지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봐. 나 여기 있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여자친구에 대한 신뢰 이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신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와 자기 사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연애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돌아다니지 맙시다. 네. 어떤 인연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이자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 후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20일. 결혼식장 예약까지는 딱 30일 걸리더군요. 우와. 속전속결인데? 그럴 수가 있나? 만나서. 그런데 바로 다음 줄이 그런데입니다.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성급했죠. 자,
최근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파혼의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진짜? 인생에 한 번뿐이고 싶은 결혼이라 단정까지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만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옆에 너무 아름다워. 예쁜 커플이었는데. 아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으로 가게를 가서 이제 사장님이랑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냥 머리 짧은 저를 보는 것 같은. 아, 똑같아서. 아, 네. 성향이. 네. 그러니까 너무 결이 잘 맞다 보니까. 네. 우리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보여줘. 제가 지금 일도 쉬고 있고 몸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그럴 때인데 오빠가 같이 일하면서 시간 천천히 이렇게 같이 나랑 같이 상의하고 하자 뭔가 계속 저를 믿어주고 좀 위로가 됐구나. 아, 일단은 네. 지금 아까 뭐 파혼의 위기가 있을 정도로 다툰다고 하셨는데 주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다투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인들이 이제 아직도 몇 명 이제 많이 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게를 마치는 시간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자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몇 번 자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쌓였는지 워낙 지인이 많아서 자주 오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한 6개월 돼요 그게? 네. 아 6개월이야? 계속 그럼 혹시 그 깨토 인원이 얼마나 돼요? 600명 정도. 600명? 많긴 많아요. 그러면 돼요. 좀 힘들어. 좋은데? 그럼 혹시 그 인원이 시기상으로 일을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가게를 이제 같이 운영을 네. 하게 됐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이제 본인의 지인들을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하다 보면 네. 저도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제 긴장되는 그런 자리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피곤해요. 네. 네. 그 가게 어떤 가게예요? 감성 술집 그 감성 술집 여자도 많겠다. 그게 개인이 하는 술집인데 또 자리가 다치석이 있는 술집이다 보니까. 앞에 여성분들이 앉으시면 요즘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는데 간혹 사장님 몇 살이세요? 아 그래서 블로그에 저런 내용이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신경 써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불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맞아. 혹시라도 다른 사람도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가 아닌 감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분이 그 일을 하실 때 의상 같은 걸 조금 뭐 개량 한복을 입는다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네, 난닝구도 괜찮고. 근데 그 집이 될까요? 맘만 있으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결론은 그래도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더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보세요. 저는 결혼하고 결혼으로 연결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꼭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결혼 전이라면 더욱더. 더 신중해야 되는. 네. 왜냐하면 결혼 전이라면 사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환경과 나 자신을 알아볼 되게 좋은 찬스거든요. 그것이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을 강제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이 안에서 더 강한 폭발력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이게 내가 건강하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과연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일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문제가 안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로 생각해보자. 여성 편에서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요. 식재를 다른 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잔뿌리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땅에 새로 자리를 잡으려면 4배 정도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선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4배의 힘이 필요하죠.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인위적으로 더 이렇게 밝은 척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모습대로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여러분 시댁 갈 때 그럼 피곤하잖아요. 아유, 너무 피곤해. 24시간 긴장돼요. 그러면 긴장감이. 막 이렇게 막 아, 어머니 아, 너무 오래 사신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시댁 가가지고 퍼포먼스 하는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동그랑땡을 붙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솔직히. 아 맞아요. 에이.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아 오셨어요 뭐 이런 쓰면은 이 피로감을 안 느꼈을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분위기도 맞춰주고 난 원래 좀 이렇게 입고 싶은데 아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 번. 네? 나 원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분위기 띄우려고 덤블링도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피로감이 확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막 쫙쫙쫙쫙 떨어지면서 야 이렇게 내가 너무 짧게 판단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또 이제 남자친구 입장은 야 내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네가 몰라? 나 너 사랑하니까 이런 거잖아. 나 너랑 같이 잘 되려고 가게 이거 하는 거야. 더 무리하게 내가 왜 친구들을 많이 부르겠어? 나 혼자 하면 이렇게 안 부를 거야. 근데 나 너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너 보고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남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어떤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하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약간 느낌이 검찰같이 되네요. 아, 수사대, 마음 수사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더 빨리 자리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있고 또 여자친구는 또 같이 함께하고 도우려고 했지만 나는 이런 섭섭함과 짜증남이 반복된다면 냉철하게 여기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 끝나고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때 얘기할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스킨십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네? 맞아. 그렇잖아요. 그냥 스킨십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 그때는 좀 스킨십보다 더 중요한 게 존중, 예의. 그렇지만 이거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결혼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나 진짜 그렇게 나 못해. 아, 나도 책임 못 져. 나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어요. 네, 아 정말 지혜로우세요. 나 진짜. 네. 어릴 때부터 애 셋 다둥이 엄마가 되어 다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덧 나의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네요. 하나둘 친구들이 결혼하기 시작하고 남은 친구들은 소개팅이란 선도 많이 들어오던데 저는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아 선생님 강연을 비롯한 연애나 결혼 강의를 섭렵해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현실은 영... 아, 선생님이 저를 직접 보고 왜 결혼을 못하는지 팩폭해주세요. 언제부터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셨는지. 뭐 어떠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그냥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항상
한 번도 연애를 위한 연애를 했던 적은 없고 아,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연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노력을 해보셨는지? 제가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로스쿨을 가게 된 계기도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둥이 엄마가 되고 싶은데 커리어와 가정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자격증을 따면 어쨌든 제가 일과 육아를 이제 병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왔거든요. 그리고 저 진짜 유튜브도 다 보고요. 결제도 많이 했고요. 사주도 열심히 보고 책도 관련된 거 많이 보고요. 되게 저도 사실 불자인데. 아,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108배 열심히 하면서. 108배도 하고. 네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이랬습니다. 이 친구랑 미래를 한번 그려본 적 있다 없다. 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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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 참 건 말 찝찝하게 하시네. 자꾸. 지금 아, 이 친구는 보통이 아니야. 어, 나를 들었다 놨다 아주 그냥. 어, 그러니까 있다니까. 남자는 다 그래. 우리 그 질문 주신 분은 어떻게 동료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이신 거죠? 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네. 남자친구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 결정되면 먼저... 그 이후로는 절대 변환이 없어요. 아, 그래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기를 선을 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네요. 아, 벌써 찾으셨어요? 네. 벌써 찾으셨어요? 왜냐면은 되게 부드럽고 되게 착하지만 저 친구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제 얘기 맞나요? 일리 있나요? 남성분? 절벽 잘 치죠. 난리장성입니다. 아, 그 필터를 뚫기가 정말 힘들군요. 뭐, 예, 흠집이 안 나길래. 예. 네. 아, 봐요, 그 봐봐. 아이고 이러고. 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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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본인은 이런 거를 본인이 좀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나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강연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법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법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 법문은 그만 들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남자들이 네. 동년배 남자들이 아직 사고가 그렇게 깨기가 어려워. 근데 그럼 그 남자들이 제일 좀 어려운 여성이 누군지 아세요? 깨달음에 가까운 여성이 어려워. 이거 진짜 진짜예요, 진짜. 어, 깨달은 여성 무서워요. 꽤 많은 남자가 그래요. 그러면 지식을 여성으로서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고 깨달음을 배울 필요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왜 알아야 하냐? 모르는 척 해주려고. 왜 깨달아야 하느냐? 모르는 척 하기 위해서. 그러니 공부하시고 깨달으셔라. 강연 보셔라. 그렇지만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고 싶은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저는 스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목욕탕에서는 큰 스님을 만나도 서로 모르는 척. 쌩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쌩깐다가 예의 없이 쌩깐다가 아니잖아요. 냄새 나는 곳, 내 몸을 다 보여주는 곳에서는 내가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서로 이렇게. 근데 얼마나 큰 지혜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큰 스님이라고 해도 서로 그냥 옆에 있지만 모르는 척 해주고 안 봐주는 척 해준다는 게 전 너무, 너무 어마어마한 일상에 들어온 관계의 깨달음의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눈도 감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한 15%만. 사실은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문 안에서만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가능하시다면 10% 20%만 조금 유연하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어 저기 그 마음을 알아주. 어 저기 형제님 한 분이 오세요 오세요. 아 오세요? 네 저 마음을. 시원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 남자분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나를 믿어줘. 오빠 오빠한테. 진짜 믿음을 진실로 믿음을. 근데 제 얘기가 지금 맞아서 뭔가 감정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지금 딱 정확히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아 저는 진짜 소실적에는 뭐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철딱서기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아내분이 연애를 하시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봐요, 웃을 봐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남자가 각인이 해요. 각인돼요. 나 그때 이것도 못 먹고 이거 살 돈도 없었는데 괜찮아 이거 저기 식사비 내가 낼게. 그리고 남자 무안할까 봐 미리 가서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거 봐요. 지금 제가 신기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가게가 보여. 그 가게가. 계산 미리 하고 남자 무안할까 봐. 그때 그러면 이제 그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배려, 두 번 배려, 세 번 배려했구나. 아니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철딱서기가 없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항상 그렇게 농담반 진담반 식으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이는 진작에 끝났지만은 소위 말하는 뭐 전후의 그 이상의 감정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안합니다. 그래도 말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형님? 깨달음. 뭔 놈의 깨달음이 여기서 또 나옵니까 지금 성직자분들 모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깨달음.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이런 남자도 있어요. 이런 남자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남자도 처음엔 오히려 지금 당신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아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50이 되니까 깨닫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좀 뭐 이렇게 사랑하자 이런 말 잘 안 믿거든요. 딱 하나만 하자라고 하면 예의를 좀 지키자. 상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상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아니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말자. 서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녁에 의자 사지 마라. 저녁에는 몸이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이는 거래요.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마라.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외로우니까 연애하는 거 아니야? 아, 외로우니까 연애하는 거지. 그 연애는 언제 하면 좋으냐?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 홀로서기는 경제적 홀로서기, 정서의 홀로서기, 내가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하고 그 상대방 남자도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으로. 근데 나도 홀로서기를 못했어. 상대방도 홀로서기를 못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불이 붙어요. 왜? 야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진짜. 진짜 막 탄다 타. 막 이때는 막 엄청난 사랑을 논하고. 그러니까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순간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됐을 때 그때의 연합은 막 이렇게 불타지 않아도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 추천하고 싶은 건 그 남자를 막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지?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에 대한 내 마음이 좋은 게 좋겠죠. 아이를 위해서도
나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에 대한 내 그 예의로서도.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지금 친구랑. 아, 친구랑. 아니, 친구가 막 내 편 들어주고 그게 맞든 조금 더 과하게 하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힘내세요.